2001년 캠프롱 기름 유출 사태, 미군의 외면에도 끈질기게 추적한 시민들은 토양 오염 증거를 밝혀냈고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명단을 풀어주면은 저쪽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만 적어내고. SRF 열병합발전소와 설악산 케이블카, 동해안 신가평 송전 선로까지 지난 30년간 원주권은 물론 강원 전역의 크고 작은 환경 이슈에 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30도를 맞은 원주환경운동연합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부터 28년 동안 원주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인구는 12만 3천 명이 늘면서 건축 가능한 대지와 도로는 3천만 제곱미터가 증가했고 산림과 논, 밭은 그 두 배 가까운 5천만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2,200톤, 1995년에 비해 4배 늘었습니다. 배출하는 쓰레기는 늘고 숲과 논, 밭은 급격히 주는 상황에서 민선 8기 원주시의 기후위기 대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지적입니다. 민선 8기 비전과 시정 목표에 환경이 없고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탄소 배출량 62만 톤을 줄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예산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제작한 원주시 도시 생태 현황 지도를 활용해 개발을 억제하고 특히 원주천에 주차장과 파크 골프장,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이른바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선 그나마 잘 보존된 원주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가 100% 재생에너지로 사업장 전력을 대체하는 알리 100 선언을 한 만큼 원주의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충해야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 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설들을 만들 수 있는 예산과 행정지원들을 작년부터 강원 지역 100개 기관과 협력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에 나선 민간단체도 지자체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단체, 학교 이런 데랑 같이 협업해서 실천도 하고 지원금도 좀 꾸려가지고 사업을 뭐 뽁뽁이를 붙여드리는 사업이라던가 시의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원주시는 공공시설 옥상 주차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친환경 보일러, 차량을 보급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말에는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